예, 오늘 연합뉴스 2024년도 5월 17일자 기사입니다. 예, 라라랜드 LA 작년 관광객 중 한국인이 5위, 27만 명 방문이라는 기사입니다. 아시아 여행객 중에 중국에 이어 2위, 코로나 19 이전 대비 81% 회복이라는 기사입니다. 우리 한국인은 일본이나 중국에서도 관광객 1위를 유지하고 있는데 미국 가서도 그러나 봐요. 아시아 중에서는 2위고. 세계는 5위. 인미나 한국에서 영화 라라랜드 흥행 이후에 여행지로 인기가 높아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지난해 연간 26만 9천 명의 한국인이 방문했다고 로스앤젤레스 관광청이 16일 현지 시간에 밝혔습니다. 우리 한국의 영화가 흥행하면 바로 전 세계로 그냥 전파되니까 굉장히 큰 관광지가 효과가 있죠. 이는 지난해 LA 전체 관광객 중에 국적별로 멕시코가 171만 명, 캐나다가 78만 명, 중국이 40만 명, 영국이 31만 명. 이어서 다섯 번째로 많은 수치라는 거예요. LA를 찾은 한국인 관광객 수는 코로나 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해 81% 수준으로 회복됐다고 그래요. LA 관광청은 작년에 한국은 LA를 방문한 아시아 국가 중 2위를 차지한 중대한 시장으로 자리매김했다. 어딜 가나 우리 한국 관광객이 많아가지고 그 나라 경제에 많이 도움이 되나 봐요. 올해 팬데믹 이전 대비 100% 회복률을 예상하는 나라 중 동아시아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1분기에는 한국인 방문객이 6만 2,088명으로 2019년 1분기 대비해서 89.8% 회복률을 보이고 있다고 LA 관광청이 말했습니다. 이런 추세에 발맞춰 LA 관광청은 SM 엔터테인먼트 소속 보이 그룹 라이즈의 데뷔곡 '게데어 기타'를 활용한 LA 관광 홍보 영상을 제작해 서울 시내 곳곳에 상영하는 등 한국 시장 공략에 힘쓰고 있습니다. 한국 관광객들 이제 끌어들이려고 일본에서 1위고 중국에서도 1위잖아 한국 관광객이.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한국 관광객 끌어들이느라고 이제 난리가 났네요. LA 관광청은 또 여행 크리에이터 겸 아티스트인 크레스와 함께 2030년 세대를 겨냥해 제작한 홍보 영상 그레스의 영화와 같은 LA 여행을 공식 한국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미국의 라라랜드의 아시아 여행객 중에 중국에 이어 코로나 19 이전 대비 81% 회복 이라는 기사인데요. 한국에서 영화 라라랜드가 흥행에 성공하자 여행지로 급부상한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한국인이 대거 몰려 세계 5위, 아시아에서는 중국에 이어 2위가 됐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뭐가 되면 우리가 이렇게 컴퓨터라든지 많은 K문화가 세상을 많이 이렇게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뭐가 유행되고 부상되면 그것이 전 세계로 유행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좀또 이렇게 미국에서도 우리나라에다 이제 또 관광객 유치하기 위해서 막 맹활약을 하네요. 한국 관광객이 일본, 중국에서도 각 나라에서도 1위를 차지하는 것은 보면 한국인은 놀러 다니는 것은 세계적 수준입니다. 세계 1위예요, 1위. 그러나 국내 관광지도 제대로 돌아보지도 않고 해외만 나가는 것은 결코 좋은 것만 아닌 듯 싶습니다. 국내 관광을 활성화시켜야지 자꾸 해외로만 나가면 어렵게 번 달러를 갖다 쏟아붓잖아요. 국내에도 많은 관광 장소가 외국인들이 환호성을 자아냅니다. 국내로 눈을 돌리고 관광 추세가 그런 우리나라 국내로 눈을 돌리는 관광 추세가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국내 경제도 살리는데 도움이 될 듯합니다. 앞으로 이제 해외만 나가지 말고 우리나라 또 국내도 많은 여행을 해서 내가 돌아보니까 우리나라도 너무 곳곳에 아름답고 신비스러운 데가 많습니다. 해외 못지않게 우리나라 관광 명소 보면서 많은 외국인들이 참 감탄을 자아내는 그런 곳곳에 숨어 있는 아름다운 곳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관광도 많이 이렇게 돌려야 된다고 봐요. 오늘 연합뉴스 2024년도 5월 17일자 기사 라라랜드 LA 작년 관광객 중 한국인이 5위,
27만 명 방문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